이제 수분은 덜 올려가지고 보이시죠? 보면 물이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. 요런 수분이 세 개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. 여기 아래로 해서 저 밑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. 아까 저쪽 보다. 여기도 보면 이렇게 와이어 줄이 있어가지고 이 수분을 덜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물이 빠져나갑니다. 저렇게. 세 번째 수분 속으로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. 수력발전소고 저 옆에 보면 어도라고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. 요 수력 발전으로 14,000명인가 쓸 수 있답니다.
4,000명이 1년간 사용하는 것입니다.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와이어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양쪽에 이 수문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. 이 수문을 들어 올리게 되면 당연히 물은 아래쪽에서부터 빠지겠죠.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오늘 수문을 개방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. 소용돌이 치면서. 와이어로 연결돼가지고 이 수문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. 예, 엄청나게. 예, 잠깐만. 기다려. 저 아래쪽은 이제, 외관 철조입니다.
엄청난 물이 지금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.